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막대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어젯밤 부산 도심에서 차량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정부의 방역 지침을 지키며 간신히 영업을 해왔지만 더는 버틸 수 없는 지경이라며 대책을 호소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시위는 경남과 대전 등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윤아 기자입니다. 자정각타운 심야 시간. 차량 수십 대가 비상등을 켜고 줄을 맞춰 이동합니다. 전국에서 모인 자영업 사장님들입니다. 부부가 알바를 자르고 지금 부부가 막 교대로 근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10만 원 넘으면 인건비 빠지고 나면 지출이라든지 이런 게 못 받쳐주는 거죠, 매출이. 그런데 그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서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이어진 차량 시위의 종착지는 부산시청. 주최 측 추산으론 600여 명이 어젯밤 차량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비수도권에서 열린 첫 차량 시위 현장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지 17일째. 번화가인 서면도 곳곳에 문 닫은 가게가 즐비합니다. 문 닫은 지는 한 달은 넘은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3단계부터 시작해서 4단계에 넘어오면서 계속 저희는 원래 24시간 매장이었는데 시간을 줄이면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문을 닫게 됐죠. 이게. 임대료와 인건비 감당도 힘들어 종업원 없이 운영하는 나홀로 매장도 늘었습니다. 지난달 직원을 둔 부산 지역 자영업자 수가 2만 명 이상 줄어들어 통계가 시작된 1998년 이래 가장 큰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폐업도 당연히 생각하죠. 그런데 들어올 때는 벌써 매덕이라는 권리비를 주고 들어왔기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막상 나가려니 대출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경찰은 집결 자체가 불법이라며 채증 영상을 검토해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자영업자 비대위는 정부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까지 전국을 돌며 게릴라 차량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